Enshrouded. 자, 오늘은 제가 각 게임별 최신 영상들로 근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 지금도 저는 이 각 게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동안 끊임없는 대규모 패치를 통해 완전 새로운 신규 지역 및 던전도 추가가 되었고 새로운 템 및 신규 기능 그리고 수많은 핫픽스들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 저는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이 난이도 조절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게임은 혼자 플레이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자원 채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전투하다 죽으면 시체 찾아다니느라 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했는데 이제 난이도 세부 조절을 통해 이 자원 채집량이나 경험치 획득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죽었을 때 시체를 떨구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서 내 입맛에 맞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 정도의 변화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다면 유튜버가 아닙니다. 현재 바로 한 달 전에 올라온 개발 현황 영상을 보니 지금껏 진행해온 패치들 중 가장 큰 역대급 패치가 나온 다고 하던데 일단 해당 패치의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대규모 패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 또 새로운 퀘스트 라인, 새로운 적, 새로운 장비, 새로운 재료 그리고 새로운 가구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최대 레벨을 10레벨 더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았더니 날씨 변화 시스템도 추가가 되고 또 거점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으로서는 이 NPC들이 이제 활발하게 거점을 돌아다닐 수도 있게 해준다 그러고 또 다양한 가축들과 이 펫도 추가해서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하여튼 제가 그동안 봐온 얼리액세스 게임들 중에 비교해보면 가장 관리를 잘해나가고 있는 축에 끼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제일 처음 복합적 평가를 얻었던 얼리액세스 때와는 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No Man's Sky. 네, 이 게임의 발전은 거의 F받던 학생이 A+ 성적으로 탈바꿈했을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진짜 저도 이 게임을 처음 봤을 때가 거의 7년 전쯤이었을 건데 그때는 평가도 40%대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얻고 있었을 정도로 쓰레기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 평가 88% 매우 긍정적 평가까지 발기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실속 있는 새로운 패치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패치 내용만 보면 이게 지금 우주 게임인지 아니면 바다 게임으로 바뀐 건지 헷갈릴 정도의 깊이 깊은 이 낚시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 게임에서의 낚시는 사실상 전체 컨텐츠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낚시 전용 게임들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와, 이 게임 그냥 낚시하고 고기 수집만 해도 재밌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패치는 최근 나온 다른 패치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외에도 월드 파트 1이라는 그동안 진행된 가장 큰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게임의 전체적인 비주얼과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시켜버렸고 또 바로 그 전에는 이 인터셉트라는 패치를 통해 완전 새로운 센티렐이라는 전투기체가 생긴과 동시에 부식된 세계와 그곳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탐험 요소도 추가가 되었고 또 에코스라는 패치에서는 새로운 로봇 종족이 추가되는 등 뭔가 바뀐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이 영상에 넣지 않고 아예 한편 통으로 제작해볼까 생각했는데 이 주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라 일단 여기 먼저 올려둘게요. 하여튼 노맨즈 스카이는 이미 다들 아실 텐데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I am future. 제가 딱 1년 전 이 게임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고작 8시간 플레이했나 그랬더니 준비된 컨텐츠가 다 끝났다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막아놨었는데 이제 이 게임도 평균 플레이타임 20시간으로 그 분량과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곳에서부터 그대로 이어하기가 가능하길래 좀 더 해봤는데 저번에 잠겨있었던 새로운 지역들이 열려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제작대로 가보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조법들, 새로운 기능, 그리고 새로운 퀘스트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에 이 마지막 퀘스트가 다 끝나고 게임을 잠시 접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게임 시작 지점에 있는 이 로봇과 대화 한번 했더니 완전 새로운 퀘스트에서부터 이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맞다, 예전에는 코너 맥그리거 닮은 이 남자 캐릭터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 캐릭터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얼리 액세스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니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이 게임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저처럼 방치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꺼내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네요. Noble Fates. 네, 이 게임은 사실 저 혼자 재밌게 즐기고 영상은 진짜 몇 년 전에 짧게 한 편 올렸던 게 전부인데 그 이유가 그동안은 한글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드디어 이 공식 한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들떠도 보고 있지 않았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수차례의 대규모 패치로 인해 예전에 완성되어 있지 않았던 엉성했던 부분들을 완전 새롭게 다 채우고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사랑을 나누고 애를 낳는 그런 기능은 없었는데 이제는 애를 낳고 개들을 성인까지 키우는 그런 것도 가능해졌고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왕국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어센드라는 기능도 생겨 있었고 그전에는 물 위에는 건설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물 위에도 건축할 수 있는 등 진짜 수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건축물과 제작거리들도 많이 생겨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은 공식 광고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소 리몰드 같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땡큼. 사실 이 게임 네 제가 생활 게임 중 최고 탑이라 소개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작년보다 이 새로운 컨텐츠가 두 배는 더 생겼을 정도로 개쩔어 있었어요. 그동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 며칠 전에는 겨울까지 계절별로 나누어서 각 계절별 누릴 수 있는 완전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포함된 대규모 패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트레일러는 며칠 전 나온 겨울 컨텐츠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근데 이번 겨울 컨텐츠도 컨텐츠이지만 그 전에 나왔던 봄, 여름, 가을도 이 각 패치마다 보면 새로운 광산 레벨 추가와 새로운 제작템 추가 그리고 새로운 물고기 및 새로운 동물 추가 등 진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왔는데 사실 제가 그럼에도 아직 이 게임을 소개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글 패치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 아직 가을 패치까지만 한글 패치가 반영되어 있었고 며칠 전 출시된 이 겨울 패치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을 패치가 나왔을 때는 한글 패치가 언제쯤에 이게 반영이 됐나 확인해보니 고작 5일도 안 걸려서 나왔었던데 이번 겨울 패치도 뭐 며칠 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이 한글 패치가 업데이트 되고 나면 한번 그때 가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이팅게일. 이거 제가 저번 달쯤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게임을 이상하게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개박살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게임 이제 얼리액세스 때 가장 욕 많이 먹었던 개노잼 인트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불편했던 시스템들까지 전부 완전히 다 끄덕고쳐서 이제 예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어요. 일단 게임 시작 후 진행되던 지루한 인트로는 아예 바뀌어버려서 이제 굉장히 짧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도 제가 그때 너무 복잡하고 좀 보기 불편하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 개선되어 있었고 또 예전에는 제조법들을 하나하나 해금시켜 나가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는 이 제조법들도 아예 스킬트리 마냥 쉽게 해금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예전에 이 게임의 크래프팅 요소만큼은 그 어떤 게임들보다 더 개쩐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장비를 제작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바뀌었고 또 그렇게 제작한 장비들은 인챈팅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서 템 맞춰가는 재미가 어마어마하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새로운 티어의 제작 재료와 새로운 장비들도 생겨버려 그 깊이가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이 게임이 돈값을 뽑아주는구나 싶은 중인데 현재 개발일지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업데이트 해나간다고 하니 이제 조만간 평가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콜키퍼. 이건 그냥 초과 게임이라 이 평소 픽셀 게임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꼭 한번 해보시라 강조하고 싶은 게임이라 제가 몇 주 전 아예 한편 통으로 근황 영상 올렸었죠. 네, 이 게임이 얼마 전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 이 게임을 강추하고픈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지하세계에서 혼자 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완전 새로운 지역들을 탐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템파밍 및 완전 새로운 제조법들을 배운 뒤 캐릭터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RPG 게임인데 여기서는 나만의 안락한 기지도 지을 수 있고 또 박진감 넘치는 보스전도 치를 수 있었던 덕분에 진짜 그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제 마지막 근황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완전 새로운 탐험 가능 장소도 생겨 이 플레이 타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게임은 아마 대충 플레이만 해도 이 100시간은 무조건 넘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스팀덱 호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집에 누워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 스팀에서 돈 주고 구매할 필요 없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즐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웨이파인더. 자, 이 게임은 갓게임까진 절대 아닌데 그래도 거의 플레이가 불가했던 초창기 때와 비교하면 아마 오늘 소개한 게임들 중 거의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임이 아닌가 싶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이 게임은 기존 MMORPG 장르에서 아예 최근 싱글 RPG 장르로 장르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실 MMORPG였던 초창기 때는 진짜 플레이가 불가할 정도로 서버 상태가 개판이었다 보니 저도 이거 고쳐지려면 시간 한참 걸리겠다 했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안 고쳐지고 있길래 저는 그냥 망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전 확인해보니 갑자기 싱글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드디어 20시간가량 플레이를 해봤는데 와, 이번에 제가 제대로 각 잡고 플레이해보니 게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일단 템파밍을 하는 재미도 있었고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요소도 은근 깊이가 깊었고 또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짓꾸미기 요소도 여느 타 게임들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전투도 그렇고 모션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전부 뭔가 엉성함들이 묻어있는 그런 퀄리티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미 돈을 잃었었다는 생각에 아무 기대 없이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보니 이제 이 게임 드디어 정식 출시 패치도 나왔고 또 평가도 최근 평가는 89% 매우 긍정 평가까지 치솟아 올랐던데 그래도 제작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장르 자체를 바꾼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Forever Skies. 솔직히 이 게임은 갓 게임까지는 아니라서 올릴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게임이 얼마 전 드디어 한글화가 되었길래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선 이 게임이 재밌냐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나게 했는데 플레이 방식이 좀 많이 까다롭고 복잡한 게임이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질병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주인공은 하루 종일 아파요. 게다가 이 게임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출시되었던 그 순간보다는 훨씬 많은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제가 아니면 언제 올리겠나 싶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일단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생태학적 재앙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지구 속에서 이동식 비행선 기지를 타고 이 월드를 돌아다니며 파밍도 하고 비행선 업그레이드도 해가며 이 생존해야 됩니다. 비행선의 경우 이 크기를 확장할 때마다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그만큼 더 크고 효율 좋은 엔진을 달아줘야 했고 또 그 엔진을 여러 개 한 번에 달아주게 되면 비행선의 속력도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높은 고도로 날고 싶다 하면 터빈도 여러 개 더 달아줘야 하는 듯 뭔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원래 전투 요소가 없어서 개아쉬웠던 게임이었는데 근 한 달 전 완전 새로운 패치를 통해 전투 컨텐츠도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패치 내용을 보면 이제 전투 가능한 괴생명체 추가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소, 갑옷과 더 큰 배낭,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까지 뭔가 색다른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폐허로 변해버린 지구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살아남는 그런 게임인데 저처럼 생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Medieval Dynasty. 일단 오랜만에 접속해봤는데 여전히 복잡하긴 했지만 확실히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 얼리 액세스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때는 도적도 없고 아이 낳는 기능도 없고 도시 관리 기능도 엄청 엉성했고 멀티도 안 됐고 또 오픈월드라 해봐야 대부분의 지역들이 텅텅 비어있어 상당히 심심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품들의 가격이나 내구도와도 같은 밸런스적인 문제들도 대폭 개선시켰고 또 도적과 NPC들의 AI 문제도 상당히 현실적이고 부드럽게 개선시켜 이제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큰 발전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론 이외에도 각 계절별 새로운 이벤트들도 생겨났고 사람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멀티플레이 기능도 생겼고 또 그전에는 다소 불편했던 인벤토리 관리 관련한 이 QOL 향상도 있었는데 아마 바뀐 부분들을 모두 짚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겠나 싶네요. 물론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이 게임의 이런 생활과 도시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그 진행 방식과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릿느릿해서 다시 플레이할 때마다 좀 지루함이 느껴졌다는 점은 좀 단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세부 난이도 조절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자원 채집량을 늘린다든지 뭔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이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작은 바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 게임은 앞으로 2025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시켜 나간다고 하던데 일단 바로 다음 로드맵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바로 새로운 방어구 및 이 방패 추가 그리고 그 외 무언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 게임 처음 투자했던 돈값에 몇 배는 뽑을 수 있어 아주 좋은 게임이지 않나 싶네요. Grounded. 여러분 이 게임은 정식 출시를 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끊임없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왔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리 때 완성되지 않았던 퀘스트가 완성된 것은 물론이고 완전 거대한 여왕개미랑 사마귀 보스 그리고 그 외에 말벌과도 같은 완전 새로운 벌레들도 생겨 있었어요. 게다가 건축 요소에 있어서도 완전 새로운 건축물과 이 제작템도 추가가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건축 기능까지 생겨나 이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을 최대한 잘 꾸며주면 이제 코지 레벨이라는 게 올라가서 긍정적 버프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하여튼 이 게임은 제가 꾸준히 소개를 해왔던 게임이라 이미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1년 전보다도 훨씬 나아져 있으니 이 게임도 오랜만에 찾아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Valheim. 이 짬뽕의 면발은 빼도 이 게임만큼은 뺄 수 없었습니다. 이 게임은 진짜 대충만 플레이해도 최소 200시간 이상은 나오는 미친놈인데 이게 아직도 얼리 액세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도 이 대규모 패치가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했을 때 분명히 평온 지역까지만 준비되어 있었고 그 외 지역들은 배 타고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다 텅텅 빈 미완성 상태였는데 이제는 안개지대라는 곳과 화산지대도 완성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는 딥노스라는 굉장히 추운 지역도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딥노스라는 곳이 나올 때가 정식 출시가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보통 새로운 지역 한 개만 추가돼도 그만큼 훨씬 다양한 템들과 내가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몹 그리고 보스 몹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게 현재 총 두 지역이나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앞으로 한 지역 더 생겨난다고 하니 그 분량이 얼마나 길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예전부터 스팀 상점에서 보면 한글 미지원이라고 오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게임 그냥 옵션 들어가 보시면 한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저 한글
한글 패치보다 완성도도 더 높고 이 오류도 없다고 하니 여러분도 그냥 옵션에서 한국어 설정해서 플레이하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게임은 워낙 유명하고 또 모두가 인정하는 갓게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할게요. 소울 마스크.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실 현재 이 소울 마스크라는 게임도 많은 분들로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리뷰 요청을 받은 상태라 진행해볼까 했는데 제가 이 게임은 좀 더 깊이 있게 플레이해봤을 때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은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예전 게임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며칠 전 올린 12월 출시 신작 게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텐데 이제 곧 개쩌는 게임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갑 열지 마시고 예전에 이미 사뒀던 게임들 중에 하나씩 꺼내 하시면 시간 좀 때우라고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이 피땀 흘려가며 해병 정신으로 돈 모으고 계실 텐데 이번 달은 아직 돈 쓸 때가 아닙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게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달은 함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때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진짜 이거 영상 만드는데 며칠 걸렸나 모르겠네요. 이제 목이 쉬어서 잠시 저는 또 쉬다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